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네. 아이 참 얼마나 벌어먹고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를 몸소 이제 실천해 주신 우리 녹수님이었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제 요번에 돈 벌어가지고 마이크 하나 살려야 했는데 실패해야겠네. 그래도 나 빚내갖고 하나 사야겠어 다시. 두 개에 한 개 갖고 돌려먹게 하니까.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 입주해 또 안 되고. 한 개 또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늦은 시간까지 이제 가정을 포기하시고 앉아 계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참 보기가 좋네요. 이렇게 가족끼리 앉아 있으니까. 어제는 그래도 어제보다 올랐네요. 가족끼리 쫙 앉아갖고 엿도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어제는 전부 불륜들 막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여기 불 좀 꺼줄래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뽀뽀하고 막 올라타고 이래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못하겠더라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생글생글 웃는 거 보니까 좀 낫네요. 예. 노래 한잔하고 해도 될까요? 예, 한잔을 가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신나는 거 하셨으니까 조금 흘러가 나도 흘러간 노래 한곡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죠? 예, 무정한 사람 요거 괜찮을까요? 안 괜찮든 괜찮든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가 이제 대장이니까. 예. 무정한 사람 요거 어머니 한곡 할게요. 알았죠? 예. 건강하세요? 네. 알았어요. 나이가 들면 아프기 마련이에요. 원래 안 아프면 정상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차도 마찬가지. 차도 기름치고 조이고 보링하고 이래야지 또 살고 그러지. 예, 나이가 들면 아픈 거예요. 예. 예를 들면은 이제 딱 보다 보면 지금 이제 무슨 일 있냐? 하던 거 맞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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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본론이었습니다. 예, 노래는 서론이고 이게 말하는 게 직업이라서. 예, 제가 이제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 원래 본론이 막 씨부리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서론이 이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죄송해요 아버지. 그리고 사장님 두 분 죄송하지만 다리 좀 풀어주세요. 세 분이구나. 그냥 붕할지 그러실까 뭐 걱정돼가지고 못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예, 미안해요. 예, 죄송합니다. 언짢지 않아도 혹시 좀 참아주세요. 예,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예, 혹시라도 조금 나이가 더 드시다 보면은 20대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이제 5, 60대도 70대 되면 이제 밑에가 잘 안 되잖아요. 요즘 새로운 게 많이 나왔어요. 비뇨기과 가면은 스마트폰에다가 설치를 해줘요. 앱을 깔아줘요. 앱을. 어떻게 하냐면 비뇨기과 스마트폰에다가 터치를 이제 딱지기를 한번 하고 터치를 딱 한번 하면 자동으로 탁탁 쓰고 그래요. 네. 그것도 요즘 나왔답니다. 네. 무조건 아 네. 왜냐면 나도 맨날 노래만 할 수 없죠. 말이라도 좀 이렇게 웃기기라도 해야지. 그게 맞다고 생각. 박수 한번 줘요. 박수. 내가 맨날 노래만 해가지고 심심해 죽는 줄 알았는데 원래 내 직업이 말하는 건데 말 좀 그만해가지고 계속 노래만 뻐꾸기 새끼도 아니고. 예, 말 좀 했어요 몇 마디. 자 어쨌든 건강하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무정한 사람 차렷 대가리 먹어. 남자끼리는 짝짓기 금지입니다. 여자를 하고 같이 보니까 이 장면 동물의 왕국 비슷한 거야. 동물의 왕국 수컷 사자가 암컷 사자를 짝짓기를 하려고 찾아다니는데 실패했어.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서 내가 일로와 일로 자 음악을 살짝 멀리죠. 일로와 일로. 네. 형이라도 대신가 누나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어떠세요? 술 한잔 하시면 이뻐 보일 거예요. 괜찮죠? 네, 뭔들 안 이뻐 보이겠어요. 한번 가서 그래도 손이라도 한번 잡아드려요. 네. 어차피 향수도 없잖아. 향수도 없는데 그냥 손을 한번 잡아주고 와요. 한번 다니고 B
밑에는 맞지 마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도 커가지고. 네. 노래 끝났네. 사랑해요 어머니. 내려놓고 뒤돌아서 무정한 사람 한마디가 가슴에 담아 고마워요. 네, 다음 생일은 꼭 누님한테 꼭 시집이 아니고 장가를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게요. 혹시라도 이런 거 보고 이렇게 주시고 싶은 분은 주셔도 괜찮아요. 알았죠?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뭐 돈을 바라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노래 한번 더 할까요? 좋습니다. 그래 노래 한번 더 해. 좀 신나게 한번 갈까요? 그거 한번 합시다. 우리 금잔디 씨 우리 그 아가씨 노래 있죠? 오라버니 요걸로 한번 줍시다. 오라버니 제가 똑같이 부를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배워왔거든요. 딴 데 가서 한번 배워왔는데 오라버니 괜찮죠? 네, 이렇게 박수 치면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좋아요. 여기는 그래도 괜찮다. 그 가방 좀 갖고 와봐. 여기는 그래도 괜찮아. 진짜 얼마나 물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 건강해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엄마들이 진짜 편안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인상도 다 좋으시고 딴 데 가면 전부 송장들만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할 텐데, 그렇지? 예, 이건 갖다놔요. 됐어요. 예, 내 가방을 이제 골프 치러 가야 돼서 이따 끝나고, 이제 이제 비즈니스가 바빠요. 예, 예. 홈뱅킹 안 됩니까? 예? 홈뱅킹. 홈뱅킹이요? 홈뱅킹, 전화번호. 통장이 없는데 어떡하지? 형 통장이 있어?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부 신용불량자라서 통장이 없어. 아니. 네. 이야, 똑똑하다. 대학 나오셨나봐요. 예, 네, 여기로 보내주세요. 농협 3516에 0591-53863인가? 알았어요. 돈 안 주셔. 제가 꼭 뭐 돈 바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형님. 예, 돈은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차고 있는 거는 없구나. 미안해요. 안 물어볼게요. 예. 마이크 한 번요? 원래 잘 안 빌려주는 건데 한 번만 빌려주는 거예요? 있어요 한 번. 아니 한마디 하세요. 괜찮아요. 저 영정국제도시 지게차 전재현 대표입니다. 앞으로 공항에 오셔서 참자를 부풀려 했으라면은 제 아파트 쬐끔 34평을 끝내야 됩니다. 필요하신 말씀하세요. 아무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 중요한 건 자기 이제 회사 홍보하러 나왔구나. 이야, 그래서 폰베이킹을. 이야, 박수 한번 주세요. 지게차 회사 대표식. 지게차. 지게차 엄청 비싸거든. 이야, 네. 그나저나 아파트 나 주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일단 오라버니 하고 일단 결정을 생각해보세요. 네. 오라버니 노래 한 곡 할게요. 괜찮죠? 박수 세 번 시작! 야, 분위기 좋다, 야. 네. 좋았어. 이런 분위기가 돼. 얼씨구 절씨구 지어자! 다시 한번 얼씨구 절씨구 지어자! 야 누님만 잘하면 돼요. 왜냐면 좋다가 길어야 돼요. 길어야 좋다 이렇게 해야 되지. 얼씨구 절씨구 지어자. 좋다 타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이게. 네, 알았죠. 좋다는 길게 하면 이제 오라버니 갈게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더 얼씨구 절씨구 지어자! 가자! 출발! 오라버니! 깜찍하게 보여줘요.
재밌죠? 야, 여기 앞에 줄은 잘하는데 뒤에는 이렇게 하더라고. 어떤 분들이 가운데 손가락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뭔가 똑바로 잘해야 돼. 이거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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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찍고. 오케이, 이제 제가 나중에 안 보여가지고 그러다도 제가 올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내년에 뭐 또 내가 물어볼 거예요. 아시겠죠?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렇게 같이 어울려줘야지 참 이거 재미가 있어요. 예. 한 번 더 할까요? 기왕이면 노래하는 것보다 가위 한번 줘볼래? 예, 가위 한번 쳐보자. 예. 그거 음악을요. 아, 음악을 그거 하나 좀 멋있는 곡이 없을까? 이 가위에 잘 어울리는 그 난타 음악 중에. 왜 무슨 일이니? 한데 이렇게 쳐다보면 큰일 나. 너 이렇게 되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냐? 아유, 몹쓸 짓이야 애기한테 그거 좀. 아유, 아빠란다. 예. 예, 내가 이번에는 가위 한번 칠게요. 예, 가위쇼 한번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를 봐가지고, 이제 오늘 원메이쇼도 이런 거 많이 할게요. 뭐, 백고동 소리도 하고, 요 가방 있죠. 골프 가방. 저 안에서 희한하게 많이 튀어나와요. 예. 근데 그나저나, 가위 소리에 듣고 싶은 분만 박수 한번 주세요. 가위 소리. 그렇죠. 예. 엿장사가 왔으면 엿장사 가위 소리를 들어야지. 그냥 이거 막, 이걸 빼먹고 가면은 안 돼요. 저 어디 딴 데 구경 가더라도 엿장사는 가위 소리 꼭 듣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에 이제
가위 칠 수 있는 음악하고 창구도 하나 놨더라. 창구도 옆에 하나 놔둬. 같이 한번 하게. 기왕이면은 그거 해놨죠? 알았어. 바로 줘. 나 창구까지 가. 자, 가위 치고 창구까지 한번 같이 칠게요. 박수 세 번 시작. 그렇죠, 그렇죠. 대한민국. 이게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괜히 안 되는 게 아니고 박수 소리만 봐도 알아. 짝짝짝짝 쿵짝짝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예. 항상 대한민국 하면 짝짝짝짝짝. 오케이. 예. 에오. 예. 영화 본 사람들은 좀 있네, 그래도. 아이고, 자. 준비됐으면 한번 가봅시다. 차렷! 경례! 목적은 옆 팔라고 나왔는데 안 팔라고요. 왜냐면 이제 훈이가 이렇게 좋은데 엿을 왜 팔아요? 제가 엿을 안 파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어제도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 많은데 옆 판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 제가 응급실 갔다 협심증이 갑자기 또 와가지고 그걸 아직 보이시나 안 팔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장구만. 장구 소리가 기가 막힙니다 이게. 누가 만드는지 몰라도 제가 만들었는데 장구 소리가 기가 막혀요. 자. 음악 하나 준비하고 있나요? 여보세요? 계세요? 나로 와봐. 계세요? 계세요? 아무도 없나? 다 숨어있거든요. 계세요? 음악? 알았어. 예. 네. 에? 아니 그런 거 말고 딴 걸로 줘라. 좀 신나는 게 낫겠죠? 축 처진 것보다 그죠? 예. 네. 충성! 아니 저기 뒤에 보면 근무중 이상무 저기 가시길래 예 충 아니 잘 지켜줘야죠 충성 근무중 이상무 아무 이상이 없다고요 예 어제도 보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이유가 뭐냐 도둑놈들이 많대 해수욕장이라 보니까 예 혹시 뒤에 앞에 있는 뒤에 분들 지갑 있는 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확인해봐요 진짜 그래서 왔다니까 있어요 있으면 엿 싸 먹어요 없어지기 전에 여기 싸우고 있어 어디서 아 출동했네. 아 출동했어. 총사 여기는 이상무. 차렷.
곡은 아는데 금지곡이야. 이거 제목이 엄청 길어요. 뭐라도 귀에 다 까지 있으면 제목이 금방 뭘 틀어주셨냐면 제목이 가장 긴 곡을 틀어주 너무 길어서 안 되거든.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봉포의 할머니 화장실이 없어 풀밭에 오줌을 싸네 밑에 있는 개구리가 하는 말 오늘 소나기는 왜 이래 미지근하냐 이건데 야 이거 너무 선정적이다 이 노래는 에, 다른 걸로 하죠 다른 걸로 알았지? 아우 나 깜짝 큰일 날 뻔했다 야 이것도 안 돼 있다 2탄도 있다 2탄 2탄 2탄이 뭐냐면 저기 있는 저 아가씨로 바뀌어 아가씨 화장실이 없어 풀밭에 오줌을 싸네 밑에 있는 개구리가 하는 말 오늘 소나기는 왜 이래 뜨겁냐 이라는 오늘도 준비됐죠? 아, 이렇게 하면 어째 솔직히 난 욕은 안 하잖아요 그죠? 욕은 안 할게 나도 욕도 잘 알고 해야 돼요 욕도 여러분들 막 한국 욕은 입으로 하는 욕도 엄청 많은데 몸으로 하는 욕도 엄청 많아요 몸으로 자 따라하세요 조카 크레파스 18색깔 시발라 먹는 수박 욕이 아니 빨리 해봐요. 조카 크레파스 18색깔 씨발로 먹는 수박. 욕은 아닙니다, 이게. 그쵸? 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아, 따라 배우면 안 되니까, 욕도 이렇게 4차원적으로, 엄마는 과학적으로 풀이를 잘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장구 한번 쳐도 괜찮겠죠? 자, 준비됐으면 갑시다. 차렷! 대가리 맞고 출발! 주세요! 사업 번창하시고 부자 되시고 아무쪼록 바람 펴도 지구석 걸리지 말고 한 줄로 해가시고
네, 형, 누나, 형수. 예. 아, 죽을까 말까. 어떻게 하지? 고민되네. 형님이 없으면 내가 받겠는데. 형님이 있어요. 고마워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요. 한 번 더요? 내가 오늘 죽는 꼴을 봐야지 여러분들 즐거워하겠구만. 좋아! 이번에는 북, 아, 북도 갖다 줘. 북 두 개 갖다 줘. 북 두 개. 여기서 북 두 개 치고 앵콜 나오면 내가 한 번 더 합니다. 오케이? 네. 됐나? 됐나? 뱉기는 뭐가 힘들지. 아, 힘들어. 네. 그래도 네. 북 두 개를 그냥 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냥 치기도 엄청 힘듭니다. 근데 눈을 가리고 칠 거예요. 눈을 가리고 안 보이는 상태에서 쳐보겠습니다. 진정인가요? 김현자 선생님 원곡이죠? 네, 그거 한번 불러봐도 괜찮겠죠? 네! 괜찮겠죠? 네! 한 번만 딱 부르고 이거 꼭 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노래 할 동안 여러분들 저 쳐다보지 마시고 박수도 치지 마시고 그냥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돈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방법. 고마워요. 자, 한 바퀴 쭉 돌아보세요. 진정인가요? 하렷! 정리! 동쪽에서 부른 바람 알죠? 끝나면 바로 풀어주세요. 님의 등불 허야 공연. 깨끗이시네요, 이상. 미련 없던 한마디 진정이야. 내 생각에 마음 지적이군요. 바닷가를 걸으며 수놓았던 그 추억이 잊을 수가 있을까요? 돌아설 때 눈물 흘리던 당신이라면 영원토록 부여 슬퍼도 못 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치만 올려주셔서 음악 조금만 줄여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저분들처럼 저렇게 돈을 꺼내주시기 위해서 박수 치지 마세요. 이제 내가 그 말이 진정인가요? 돌아설 때 그 마음을 진정인가요? 솔길을 걸으며 죽어봤던 길 사랑 잊을 수가 있을까요? 돌아설 때 눈을 잡던 당신이라면 잊으려도 앵콜! 앵콜! 북, 그래도 북 쳐야 되니까 한번 이번에 좀 신나게 좀 뭐 엄숙하게 누름지도 사고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7시간 동안 차 타고 계셔가지고 고생 많아서 치질을 안 걸리시는 게 참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어쩌면저러 이렇게 일부러 와주시고 또 항상 오시는 우리 동네 어머니들 그다음에 여기 또 청소에도 오신 분들 그다음에 또 어디 미국 캘리포니아 이런 데도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 보는 우리 품바 공연이기 때문에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님의 등불이란 거 아시죠? 요거 한 곡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눈 가리면서 북을 치는 장면 요거 한번 시청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원래 사람 인간에는
여러분들 지금 웃음 속에서도 항상 근심이란 건 항상 한 번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자, 그 근심을 다 떨쳐버리시고 저한테 주시고 가시라고 제가 다 가지고 가서 바닷물에 빠져버릴 테니까 예, 걱정 마시고 편안한 밤 되시라고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차렷!
어? 차렷!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림 좀 쓸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아주실 거 아니었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야. 계속 눈구멍 감고 있어야겠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물 한 잔 마시고 갈게요.